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가루를 만지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을 보냈다면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 일에 홀린 듯이 집중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정신을 맑게 하기도 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머릿속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저의 직업인 메밀가루를 만지는 일은 왜 즐거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끗한 물을 메밀가루에 넣어 섞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는 바쁜 시계가 돌아갑니다. 오직 빠르게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 다른 잡념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요. 수타 소바를 하는 일은 이외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죠. 앞만 보고 걸어야지 생각하다가도 옆에도 힐끔거리게 되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제가 느껴본 수타 소바는 메밀가루를 만진 순간부터 끝없이 펼쳐진 황야에 놓인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밀가루에 물을 넣는 순간 가루 한 개 한 개에 물을 집어넣었는지 묻게 됩니다.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반죽의 두께를 균일하게 맞추었는지 또 묻게 되며 칼을 들고서도 균일하게 썰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과 삶는 시간이 균일할지 묻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씩 하나씩 대답해주며 과정을 돌파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 수타 소바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소바를 완성하게 됩니다. 메밀가루를 먹을 수 있는 소바로 완성하면 비로소 안심이 되며 마음 졸였던 시간을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실패도 수없이 겪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실패한 과정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내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도 안될때 좌절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즐겁게 일하는 것과 돈은 별개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국내 최초의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소바 기술 전수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최초라는 것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면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다고 해도 그렇고 식당에서 만들면 손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소바 한 젓가락에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은 생각만 해도 꿈 같은데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은 꿈을 꿀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꿈과 현실은 커다란 괴리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겁도 없이 밀어붙이는 도전으로 세계가 움직였듯이 개인도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정해놓은 꿈과 목표를 향해 최고의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